또 친남매도 이렇게 케미가 좋을 순 없거든요. 진짜 하루가 다르게 싸우는 게 바로 이 친남매인데 어떻게 이렇게 두 분이 잘 맞는지 너무 궁금하고 작품을 이제서야 함께 한게좀 아쉽지 않으세요? 우리 김영화 씨도 그렇고 어땠어요? 함께 하면서 너무 잘 네, 맞았죠? 선빈 씨랑 하면서 굉장히 너무 편했어요. 일단은 정말 끝나는 내내까지도 되게 편했고, 그리고 선빈 씨가 굉장히 잘 받아줘요. 뭐 현장에서 장난을 치거나,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좀더 저희가 자연스럽게 연기를 할수 있잖아요. 그래서 그쵸. 같이 장난도 치다가 이런 것들을 너무 잘 받아주니까 제가 이렇게 좀 현장에서 되게 업되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. 선빈 씨 덕분에. 예. 그러니까 리액션이 좋았다라고 표현해야 예. 될까요? 예, 너무 잘 웃으니까 눈이 거의 없어지던데 웃을 때 우리 선빈 아니, 씨. 근데 이게 되게 신기한 게 현장 가면은 제가 이제 막 막내기도 하고 이래서 저도 애교도 많고 되게 장난꾸러기 기질이 되게 많거든요. 근데 더 강적을 만난 거죠? 아니, 아, 내가 적이었어요? 그런 건 아닌데. 아니, 본인보다 더하다. 그러니까 되게 스태프분들이건 아니면 뭐 선배님들이건 감독님들이건 그냥 다 오빠가 편하게 해주셨어요.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도 잘 받아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네. 굉장히 유쾌했어요. 재밌었고. 그래요.